이처럼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에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허 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책임을 맡은 대전도시공사가 비밀주의와 무사 안일의 자세로 유성 구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무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성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